굉장히 디지털 범죄에 따라서 굉장히 범죄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강력 범죄, 특히 뭐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범죄가 사실은 바로 이 사이버 범죄예요. 2017년 대비 2020년이 무려 두 배로 증가, 뭐 13만에서 뭐 한 27만 이런 식으로 이 분야는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범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그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텔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 포함,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N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N번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네.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고 네. 주로 특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 N번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욱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네. 그 특허를 해킹하거나 이제 네.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개인정보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걸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천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네. 예.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네. 그 문영욱은 그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N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여주는 보내주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없이 우린 절대 안 잡혀.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네, 절대 안 잡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까지도 지금 이제 달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그랬냐면은. 범죄가 이루어진 공간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 텔레그램은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국외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예, 우리 사법권에 미치지 않고요.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이 조지빈과 문영욱은 우린 절대 안 잡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벌어진 이유도 지금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써서 돈을 다 주고받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조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잡힌다. 예.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공부됐나요?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쓰는 하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약점이 항상 있죠.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내가 현실에 사용하려면은 우리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를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요. 거래소죠, 거래소. 네, 그렇죠. 국내 거래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상한 암호 그 화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아.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 중에 이제 A씨가 있었는데 돈을 가져다가 어느 아파트에 소화전에 갖다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추궁을 했더니 자기는 단지 부탁을 받고 배달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소화전에 있는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러면 진범일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복수사를 잠복수사를 이제 하면서 진짜 복잡하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안 잡히려고 정말 이중삼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받고서 이동할 때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걸 보고서 따라가서 봤더니 조주빈하고 이게 써 있는 거야, 생년월일이. 물론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제 최초로 주범의 이름을 본 거죠. 조주빈. 자꾸 돈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인 것 같다, 아무래도.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이 이 친구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사이트들도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다. 이제 증거가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집을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갈 때 검거를 했대요. 조주빈은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조주빈은 집을 들어가 보니까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었대요. 몇 개가 있었대요. 9개인가 뭐. 그중에 2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락 걸려 있고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사이버 수사대에 두 달 가까운 노력 끝에 결국은 이걸 풀어요. 풀었죠. 네. 일단 이게 풀리자 박사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했던 범죄에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 정보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조주빈이 지난 3월 붙잡힐 당시에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휴대전화 암호를 경찰이 두 달 만에 풀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박사방 유료 회원은 40여 명 정도가 특정됐는데 조주빈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로 유료 회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혁욱은 또 어떻게 잡았나요? N번방. 그러니까 문혁욱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웠는데 좀 뒤에 잡히거든요. 좀 뒤에 잡혔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되기 전에 둘이서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가 있대요. 네, 네. 조주빈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돈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근데 문영욱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문화상품권만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건 내가 받아서 쓴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잡혀. 설사 나를 잡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 풀려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 경찰을 막 능멸하는 거죠. 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잡는 방법이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내용만 조금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욱이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해킹했나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폰으로 어떻게 해킹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해킹하는 장면을. 근데 그때 살짝 자신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이 보인 거예요. 살짝. 거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뻔한 앱이 나오면 소용없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몇 개 보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앱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업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이디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좁혀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썼던 수법 중에 하나래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2017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증거가 있어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가까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그때 요청도 있었고요. 네. 일단 그 유료 회원 같은 경우,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다 검거가 됐고요. 무료 회원들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잡을 수 없겠죠. 네. 그 사람들이 동조할 때 사용했던 자기 계정이 국내 뭐 내 포털 사이트의 계정이면은 다 수사 협조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 명의 신원을 추가로 20여 명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공범 14명을 체포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조주빈은 42년형이 확정이 됐고 이 문영욱은 34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못 미친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범죄단체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과거의 방식에 뭐 우리가 조폭을 떠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범죄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판결에 되게 큰 의미예요. 이 사건 이후에 좀 많은 제도적 변화가 생겼다고요? 여기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좀 방지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좀 총합한 개정안을 이제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촬영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원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런 불법 촬영을 시청, 소지 이런 행위도 다 이제 범죄로 딱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사이버 수사 얘기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거. 텔레 같은 거 쓰면은 안 잡히겠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상처를 주는 범죄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그리고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두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브라우저라고 부르죠. 브라우저. 브라우저의 예는 뭐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게 브라우저예요. 자, 이게 나오자마자 이걸로 돈을 버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바로 진짜 1년도 안 돼서. 뭐가 만들어졌죠? 바로 플랫보이예요. 플랫보이. 그래서 그런 쪽부터 먼저 정말 빠르게 판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될 거란 거를.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버는 돈의 50%가 코로나 산업이었대요. 그래서 플랫보이 그 사이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최강의 보안을 자랑해서 근무했다 그러면 보안 업계에서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놀라운 일인데 지금 사용하는 수많은 보안 기법들이 다 플랫보이에서 온 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워터마크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진에다가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작은 신호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만약에 플랫보이 사이트에 사진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적발이 되나? 네코에다 공개를 하면은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파이더. 스파이더가 외부를 계속 다니면서 그 워터마크를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딱 잡히면은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이라든가 다음에 배너를 클릭하면 클릭한 횟수를 돈 받고 이거 다 플랫보이가 만든 거예요. 사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뭐라 그럴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초기에 가장 널리 쓰인 것이 포르노 산업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혁명이나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다크웹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다크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서피스 웹 우리가 그냥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웹사이트들이 서피스 웹이고 표면적인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딥웹 거기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이 찾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료 웹들 그 밑에 이제 다크 웹인데 그거는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만 식별이 가능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크 웹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이제 T4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접속하는데 나를 숨기고 접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공하는 일종의 브라우저가 T4인 거예요. 그래서 T4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를 여기 접속시켜 주냐면은 뭐 루마니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 뭐 중국에서 어디 뭐 칠레, 미국 그런 다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역으로 알아가려면 문제가 생겨서 역으로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은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질려면은 영장을 받아서 칠레에 가서 거기서부터 칠레를 찾아도 또 중국에 제3자가 나를 알아내는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범죄 활용이 많이 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거나 그럴 때 만들 수도 있겠죠. 검열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안 좋게 쓰는 분들이 더 많고 이게 인터넷에 어두운 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이제 웰컴 투 비디오 같이 포르노를 보고 싶은데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설명을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인가? 손정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손정우가 영장 어떻게 1년 반 진짜 그거 밖에 안 나오죠? 형량 정말 납득이 저도 안 가더라고요. 왜 손정호가 그때 1년 6개밖에 안 받았나라고 하면 네. 전과가 없는데 초범인데 실형을 하는 거 자체가 법원에서는 되게 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정호가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을 활용해서 촬영했다면 그건 훨씬 더 중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그냥 서비스만 해줬다고 생각했던 걸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낮았던 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형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좀 그랬던 거 그런 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게 미국으로 갔으면은 형량이 엄청났을 거라고. 엄청났겠죠. 네. 그렇죠. 네. 거기는 뭐 80몇 년, 100년 뭐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거를 저쪽에서 처벌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네. 그 미국에서는 9개의 범죄를 손정우한테 했는데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And the unsealing of the US indictment against its administrator, Jong Woo-sun. 그 중에 6번까지는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광고 판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다 처벌한 거예요. 형량은 너무 낮지만.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자금 세탁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미국에.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손정우 부친이 우리도 이걸 수사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딱 해버리면 또 겹치니까. 네, 겹치니까 이제 범죄 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를 다 해서 기소까지를 해야만 범죄 인도 청구가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범죄 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 이거는 기각을 했죠.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억제가 되고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클릭으로 인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계몽과 처벌이 엄청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 세상에서 또 새롭게 파생되는 범죄의 양태가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저도 성에 관련된 그렇죠. 범죄가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건 피해자한테 살인이거든요.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남기는 거예요.
이런 동범죄에 있어서 외국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너무 우리는 관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피의자는 나 외국으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때 그 화제가 된 얘기가 그렇죠. 있었어요. 선정호 사건이었나요? 네, 선정호. 네. 저 선정훈 같은 경우도 그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만들고 34개국이 수사 공조를 했던 사안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범행을 저질러도 1심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1년 6개월 정도의 형밖에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손정우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좀 하라라고 우리 정부에 그러니까 요청을 했죠. 공부를 산 게 안 보냈잖아요. 예, 네. 저 결국에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었고 이 손정우가 미국에 가서 아동 성착취물 한두 개만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 거거든요. 42년이 조주빈이 너무 많다고 억울하다고 했지만 거기는 미국은 뭐 연한일 10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게 형을 가중하는 방식이 조금 우리랑 다른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의 시각 자체가 우리보다는 더 좀 강하게 봤을 것 같아요. 사실 법률은 뒤따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처벌의 공백 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공백이 아주 시간이 길거나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사적 복수 또는 사적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사적 제재는 정해진 사법 체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 직접 처벌하거나 또는 처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흔히 아는 히어로들,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들도 사실은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사적 제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사적 복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 안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접하실 거예요. 어떤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SNS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글을 올리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써서 피해자와 가해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응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신상 털이가 시작을 하죠. 인터넷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특성과 익명성이라는 무기가 결합돼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적 제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또 사적 제재로 논란된 사건이 있었죠. 네. 사실 N번방이 이제 너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충격과 사람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누군지, 이 범죄자들이 누군지 좀 궁금해했잖아요. 그런데 신상에 공개된 사람은 조주빈을 포함한 6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다른 그 가담자들은 공개되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답함과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을 당시에 한 SNS 계정에서 신상 공개되지 않은 이 가담자들의 신상을 하나 둘씩 올라오는 계정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알아보니 이 SNS 운영자는 조금 더 키워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웹사이트가 바로 디지털 교도소라는 웹사이트였던 거예요. 네. 성범죄나 아동학대, 살인 같은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생겨난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 90여 명의 이름과 사진, 혐의까지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껴 신상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걸 설립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 인터넷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박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 여론이 어땠나요? 그래서 댓글들이. 사실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놀랍게도 좀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현대판 홍길동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법이 못하니까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여론이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사실은 그 막 자경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네.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네. 맺게 되잖아요. 디지털 교도소도 그런 문제점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두 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건이 대학생 하나가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이후로 아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뭐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생 A씨의 사진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건 7월 중순. 지인의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내 음란물과 합성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휴대전화 도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측은 증거가 확실하다며 공개한 정보를 내리지 않았고 A씨는 지난 3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결국에 이 운영자가 검거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잡고 보니 이미 본인의 어떤 범죄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는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생각 없습니까? 숨진 대학생한테 한 생각 없습니까? 그 비슷한 사이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이것과 함께 좀 거론됐던 사이트였는데 배드파더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하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반드시 줘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육비를 이렇게 안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을 합니다. 사이트에서는 그 디지털 교도소와는 다르게 얼굴, 뭐 이름, 직업, 네. 직장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딱 그런 것만 공개를 하고 비방의 댓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운영의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운영 방식을 보면 일단 제보를 먼저 받죠. 법원의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통한 양육비를 일단 확인을 해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해요. 우리가 곧 너를 신상 공개할 건데 먼저 좀 잘 해결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보가 왔는데 실제로 뭐 당신이 억울할 수도 있으니 지급했던 근거가 있으면은 보내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결된 건이 930여 건에 달했다고 해요. 어쨌든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사실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결과를 보면 속은 시원하긴 하네요 일단. 네. 그렇죠. 네. 그럼 평가가 좀 달랐겠네요. 예, 그래서 이 단순 벌금으로 이제 끝내라는 식으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는데 법원에서 아니다 이건 한번 판단받아 봐야 한다 해서 그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구씨 측 변호인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구씨 측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난 줄은 잘 몰랐어요. 항소심에서는 또 바뀔 수도 있는. 네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이제 최근에 선고가 됐었고 항소심의 판결문을 좀 살펴보면 양육비 위지급 문제가 어떤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맞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신상 공개를 하는 방식 이게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그 인격권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다. 이런 취지로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아주 경미하게 형량을 줬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거든요. 선고유예라는 거는 선고일로부터 2년 지나면 그냥 선고했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는 무죄 선고가 됐었고 두 번째는 유죄가 됐지만 경미하게 판단되었다면 네, 네. 이런 거를 공적화시키는 방법을
논의 네.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배드파더스 사건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바뀌게 되는 게 양육비 안 주면 출국 금지도 당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이제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 작용은 확실히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0대 B씨라는 사람이 이 경찰관을 사칭해가지고 채팅 앱에 접속해가지고 10대 청소년 두 명을 성폭행하고 또 이 불법 촬영하는 그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데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두 명을 상대로 협박한 뒤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제 채팅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조건 만남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하고 만나면은 위조된 경찰 신분증이죠. 이거하고 테이저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 경찰인데 함정수사처럼 그렇죠. 너 조건 만남 하려고 했지.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경찰서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징역 8년을 선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범죄가 지금보다 더 수준이 깊어질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요즘 아마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 바로 메타버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충 메타버스는 이런 걸 거다라고 이제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하나의 어떤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마치 실제와 같이 내가 그 가상의 세상에서 사는 건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기도 하고 돈이 벌리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충분치는 않겠지만 미래에는 그 안에 완전히 실생활과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잽라는 메타버스가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누적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본 게 봤을 때가 2억 몇 명이었거든요. 최근에 3억. 물론 이제 3억 명이 지금 상시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적 가입이니까 뭐 네, 액티브 유저가 지금 한 달에 한 2천만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메타버스에 가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주로 그렇죠. 이용하기 때문에. 10대. 7세에서 12세까지가 50%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고요. 네. 18세까지가 또 한 20% 그러니까 한 7, 80%는 10대예요, 10대. 근데 메타버스를 정말 어린 때 접하는 건 저는 좀 우려하고는 있어요.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텔레비전 시청을 권하지 않잖아요. 다른 어떤 감각들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를 확실히 갖지 못했을 때 거기에 빠져드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 반응은 언제나 열광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범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충분히 아직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특히 메타버스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단 1차적인 범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바타가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건 뭐 그 안에 가상현실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바타가 성추행 당하면 어떨까요? 불쾌할 것 같아. 아니, 몰입했다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현실보다 이 가상의 세계가 더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나한테 가해지는, 나의 아바타한테 가해지는 그런 물리적 폭력 그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거의 최초의 온라인 멀티 유저 게임이 1993년 정도에 나왔는데요. 머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먼 옛날이죠. 게임이라 그래봤자 글자밖에 안 나와요. 당신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을 어떻게 할까요? 1. 칼로 찌른다. 2. 발로 밟는다. 무시하고 지나간다. 뭐 이런 게임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실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실제 이 게임, 머드 게임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공격하게 돼요. 성적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대한테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진정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성적 공격을 했던 그 사람이 유저에서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아.
이때 사람들이 이걸 놓고서 많은 논쟁을 벌여요. 아니 그래봤자 게임 속의 캐릭터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정도까지 그 벌을 주는 게 맞나? 뭐 이런 논쟁이 그때 한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혼자 하는 게임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없나? 예를 들어 혼자 하는 게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샷건으로 쏴 죽이거나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자 그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 하는 그 게임에서 사람과 똑같이 생긴 대상을 고문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나 혼자 하는 게임인데 거기서 소와 성애를 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멈칫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뭐 사이버 공간에서야 맨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소와 성애는 게임으로도 하면 안 되지. 심지어는 범죄일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확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미 벌써 메타버스 안에서 보내고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주는,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범죄가 벌어진다면 실제 아바타를 다른 아바타가 스토킹을 한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 문제는 지금 어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얘기 자체를 하질 않아요. 실제로 이제 올해 22년 1월에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서로 이제 말도 트고 재밌게 지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친구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을 해서 친한 관계가 되고 뭐 아이템 같은 걸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막 해주고. 11살 양은 메타버스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나이를 비밀로 하자며 놀자고 했고 본인 신용카드로 아이템도 사줬습니다. 친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불렀는데 이 남성은 결혼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요구한 서약서엔 김양이 19살이 되면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김양에게 헝클어진 머리와 입 벌린 사진, 뽀뽀 사진 등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미국에 체류 중인 38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11살 여자아이는 이 그 30대 중반의 그 남성과 가상 연인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야, 너 나랑 결혼하자 뭐 그래 그래 말 놓자 뭐 이러다가 점점 이제 여자아이에게 숙녀로 보인다. 내가 존댓말을 쓸 때면 흥분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결국은 연락처도 주게 되고 사진도 보내주고 뭐 결혼 서약서도 써주고 부모는 경찰에 지금 신고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것은 이미 그 나이 어린 세대에서는 대규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가상의 세계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한다면은 거기서 상처받고 이 아이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일을 현실로 갖고 와서 현피를 끌 수도 있는 거고.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신체 접촉이 있어야지 일단 성폭력 범죄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온라인 그루밍에 네.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높죠. 네. 특히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자였다고 한다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네.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가, 성폭행을 하는가, 그게 과연 죄가 되는가 이전에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윤리적 의무는 인격체에 한한다. 그러나 비인격체한테도 간접적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그것은 그 행위가 윤리적 이제 인격체한테도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형벌보다도 이것에 있었던 인간의 인격체에 대한 윤리적 교육을 먼저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린애들한테도. 그게 사물이 됐든 생명체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현실 세계가 됐든
어떠한 행위라도 파괴적 행위나 폭력적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교육이나 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범죄를 얘기하니까 이 자체가 너무 무서운 세계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직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도대체 저게 무슨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종류의 기술이 우리의 경험이 맞다면 언제나 범죄에 이용이 되었거든요. 특히나 이와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은 언제나 거의 100% 범죄에 이용이 되었어요. 아직 좀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빠른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좀 대응책 그리고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